안녕하세요, 실버벨입니다. 이번 영상의 컨텐츠는 오토바이 완성품 프라모델 리뷰와 건담 조립 리뷰입니다. 혹시 에반게리온을 아시나요? 저는 어렸을 때도 조립하는 것을 너무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에반게리온 조립 장난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아직까지도 보관 중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짜잔! 25년 된 장난감 치고는 상태가 괜찮지요? 동작하는 모습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선반에 홀로 서 있는 모습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프라모델에 탑승한 모습을 전시하고 싶었고, 20년 만에 건담 프라모델도 만들어서 함께 전시하고 싶었습니다. 고민 끝에 고른 제품이 바로 이 두 제품인데요.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바이크는 카와사키 H2R이라는 모델입니다. 탑건2에서 주인공 매버릭이 탔던 바이크로 유명해졌지요. 저는 이 바이크를 받자마자 가격에 비해서 퀄리티가 좋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도색도 잘 되어 있고 부품 하나하나 리얼리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건담을 조립하면서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격은 2배 정도 비쌌지만 건담은 훨씬 더 퀄리티가 높고 부품도 다양했습니다. 이제 에반게리온을 탑승시킨 모습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이제 건담 조립 리뷰를 해볼 건데요. 만들어 볼 건담은 에일스트라이크라는 건담입니다. 그런데 택배 박스를 받자마자 아주 놀랐습니다. 박스가 너무 큰 거예요. 만들면서 얼마나 많이 감탄했는지 모릅니다. 부품들이 아주 많고 엄청나게 정교하고 부품들이 딱 맞아서 조립되는 것이 정말 놀라운 기술력이었습니다. 역시 반다이구나 하였고, 그런 정교함에 비례하여 조립 시간은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저는 도색 없이 최대한 빨리 만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얼른 언박싱하고 건담이 오토바이를 타면 어떤 느낌일지도 알아보고 장식장에 에반게리온과 함께 전시하는 모습까지 이번 영상에 담고자 합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건담이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장식장 전과 후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